변호사님. 아하, 야 이, 하, 야 세상에 이렇게 굉장히 우연의 만남인 것 같은데. 정말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아, 저 진짜 연락해요, 그럼. 그럼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가세요. 가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응? 왜? 뭐가? 이 모든 게 다 우연인데? 확인하여. 야, 그래, 따라왔다, 왜? 왜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냥! 말해요, 뭘 숨기는지. 관계장님하고 뭘 쿵짝쿵짝 하는지, 정현수 씨가 뭐가 문제인지. 뭘 의심하고 있는 거냐고요. 가족? 가족은 없어요, 제가. 다들 이렇게 저렇게들 떠나셔가지고. 아, 맞아.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없죠. 왜요? 뭐 변호사님이 소개라도 시켜주시게요? 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좀 친해지고 싶을 때 이렇게 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뭐 묻고 답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하! 야, 세상에 이렇게 굉장히 우연의 만남인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냥 아직까지는 아주 작은 찜찜함 뭐 이런 거야. 근거는요? 근거는 그 정현수 알리바이가. 일단 받아. 죄송합니다. 어, 엄마. 어, 갈 거예요. 네. 네, 알겠어요. 엄마랑 약속이 있어서 알리바이까지 했어요. 아니다, 그냥 다녀와서 얘기하지. 그래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완전 좋지. 잘생겼어? 싱글이야? 여친은 이때? 잘생겼어. 오, 정말? 어깨도 태평양이고 마음도 태평양이야. 눈에는 별밖에 없고 뒤통수에 전구를 달고 다녀. 전구? 후광 있잖아, 조명. 어우, 야, 엄마 좀 긁어도 되니? 너 유치해, 심해. 어우, 속 안 좁아. 나 심장마비 걸리게 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 딸. 매 순간 부정맥이야. 어, 매 순간 나는 유치해져. 근데 까였어. 왜? 끝났어, 그냥. 그래서 포기할 거야? 그렇게나 좋아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까?